서귀포의 대표적 관광지인 정방폭포. 70여 년 전 4.3 당시 아픔을 갖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019년 4.3 추념식에서는 정방폭포에서 부모의 학살을 목격한 유족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도 바닷물 잘락잘락 들이쳐가면 어멍이 형 아방이 우리 연호가 한멍 두 팔 먹는 나한테 오는 거 닮아. 어두운 기억을 지닌 이곳에 제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찾았습니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역사의 안내자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밥사에 나선 이들은 정방폭포를 비롯해 학살이 빚어졌던 곳곳을 밟으며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정방폭포 일대에선 1948년 11월 초토화 작전이 시작된 이후 10차례 이상 학살이 자행됐고 확인된 희생자만 210명을 넘습니다. Korea and China had been through this hard time, difficult time both. So I totally understand. I feel painful. 서귀포시는 수백 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정방폭포 인근 소남머리에 올해 위령 공간을 마련해 제주를 오가는 관광객들도 아픔의 기억을 잊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제주 한의학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송민원 한의학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방 주사제인 약침의 독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임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술이 될 것이고 향후 의료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분포한 각종 버섯류의 독을 연구한다면 제주 한의학 산업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성수기 특수 기대감이 꺾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제주 입도객이 일평균 3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4만 명 초반대보다 줄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감소폭을 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거리두기 적용이 검토되고 지역 확진 사례도 늘고 있어 외부 관광객 이동의 제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는 4차 대유행의 방역수칙 강화가 가시화되면 관광객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형훼손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천미천 정비사업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성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천미천은 지난 1990년대부터 수백억 원이 투입돼 수십 차례 정비사업을 했지만 사업 효과 분석도 없었고 상습 침수 지역이면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타운하우스 허가를 내주는 등 정비사업의 앞뒤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